열심히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지잖아요. 네. 비결이 있으면 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? 아직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. 아. 네. 그래서 너 혹시 개그맨 아니에요? 가수예요. 가수예요? 네. 어머, 말하는 톤이 너무 재밌네. 광희 씨가 네.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 네. 저 얼굴이 다 고친 얼굴이에요. 어머나. 아, 그래요? 정말 투자한 얼굴이에요. 엄마가 직접 네. 데리고 갔대요. 진짜요? 아가씨. 어디 고쳤습니까? 한번 고친 대로 말씀드릴까요? 네. 쟤 뭐야? 네? 암 선생님이야 뭐야? 눈, 코, 이마 다 고쳤습니다. 진짜? 네. 눈, 코. 이마요. 이마까지? 네네. 아니 솔직해져야 될 건데. 원래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? 아니 네? 저기 혹시 김나영 선생 아니죠? 김나영이요. 너무 귀엽다. 광희 씨. 네.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? 아 원래 큰데요. 네. 자제시켜가지고 항상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김나영 씨 같아요. 고향이 어디예요? 아 서울이에요. 그 얼굴을 이렇게 고친 게 엄마가 그렇게 추천을 했다면서요? 엄마가 가수를 할 거면 좀 잘생겨야 되지 않나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. 그러면 집이 좀 사는 거네요. 못 살진 않고요. 고칠 정도로 좀 살아요. 네. 진짜 대박이다. 엄마가 원래 코만 고치면 잘생길 줄 알았나 봐요. 근데 코만 고치고 나왔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엄마가? 네. 눈을 한번 트자 그러시더라고요. 텄거든요. 아직 부족하더라고요. 이마까지 꽉 채워놔서 풀로 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마에 감각이 좀 없다면서요? 머리가 좀 아파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조혜련 선배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머리로 헤딩하는 걸 시키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못했죠.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혜련 선배도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. 저도 붙여놨잖아요. 저도 붙여놨잖아요. 붙여를 저도 한 몇 년 됐거든요. 지금도 감각이 없어요. 저도 답답해요. 네. 그래서 항상 샵에 가면 머리 좀 세게 밀어달라고 샴푸할 때. 그러면 마사지 샴푸라고 그러거든요. 아, 둘 다 이마를 같이 했군요. 네. 답답해요. 아니 근데 이마를 했는데도 왜 항상 이게 가리고 다녀요? 그러니까 이마는요, 이 다음 텀에 까야 임팩트가 있잖아요. 너무 한번 다 보여줬지. 쟤 뭐야? 여러분 신곡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저희 한번 신곡을 보여드릴게요. 예예 예. 아이고야. 앨범이 잘 되니까 빨리. 아이고 광희야. 아이고야. 이름이 광희야. 주세요. 나 여기 있다. 있어요. 인기도 많고 인지도 많이 올라오는데 만족하세요? 아, 예, 너무너무 요즘 즐겁고요. 응. 근데 이제 저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치고 올라오더라고요, 멤버들이.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. 시완 씨나 뭐 동준 씨. 네, 동준 씨나 동준 영화도 찍었어요. 인지도가 높아져서 뭐가 제일 광희 씨 뭐가 제일 좋아요? 요즘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저는 아무래도 정글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주세요. 새바퀴도 많이 보셔갖고 그런지 밥 먹으면 밥값을 계산하시더라고요. 진짜요? 한 번은 멤버가 아홉이 다
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저만 이제 밥값을 계산하러 가셨는데 20 얼마가 나왔으니까 아들 내가 낼게 하고 가셨는데 20 얼마입니다 하더니 갑자기 놀라신 거예요. 밥만 내고 갈게 하고 가시더라고요. 아 밥만. 반이라도 어디예요? 반이라도. 아니 어디예요? 대세는 우리 강희군인데 네. 독방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숙소에서. 네. 아무래도 그래도 2년 동안 쉼없이 달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독방을 주시더라고요. 네. 평수는 그렇게 안 넓은데 이렇게 조교끼도 있고 조교끼. 요즘 물고기도 키워요. 어머머머머. 실이라 그랬나? 실이라 그랬나는 뭐야? 지가 지우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? 아니 근데 그 실을 키우면 네. 뭐가 좋아요? 막 저도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네. 돼요? 저 요즘 노래도 클래식도 들어요. 어머 어떤 요새, 거? 어떤 거? 그 쇼팽 노래. 쇼팽이 노래를요? 쇼팽이 노래를 쇼팽이 곡을 들려줘가지고 사실 독방이기에 그런 게 있어요. 저희가 둘둘 쓰고 혼자 보내자 는 이유가 같이 있으면 냄새가 아저씨 냄새 나요. 아, 광희가요. 아, 잘 씻는데 유독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세게 나더라고요. 깨끗이 안 씻는 거지. 아니 근데 요새 민낯으로도 다니죠? 예, 이제 정글에서 민낯으로 너무 다니다 보니까 네. 어떤 분은 화장을 지운 게 더 멋있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. 진짜 순수해 보이더라고요. 네, 이번 후유증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. 네. 가사는 좀 서정적인데 이제 멜로디는 한번 들으면 정말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외운 거네요. 원래는 새벽에 항상 노래가 나오면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냉철한 아니 근데 광희 씨 노래 파트 적다고 울었다는 거 맞아요? 어 예. 아 이번에도 냉정하게 또 파트가 없더라고요. 예. 그건 노래 녹음할 때 뭐예요? 그 이제 작곡가님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려요. 곡단이 기분 좋게. 일단 한번 두 분 나오세요. 나오세요.